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쁜 새 해볼게요. 준비 아주 느리게 하나, 둘, 시작. 네,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준비. 하나, 둘, 시작. 네, 이 곡을 연습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활 위치를 여기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고 먼저 셋째 마디, 넷째 마디 해볼 건데요. 셋째 마디, 넷째 마디에 보시면 밑에 1번 손가락을 계속 누른 채로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1번 손가락을 떼지 않고 계속 누르고 솔할 때도 누르고 레할 때도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아,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거. C 하고 솔 4번 누르신 다음에 4번이 또 옆줄로 가야 되잖아요. 이때 4번을 떼서 이동하지 마시고 4번을 솔줄에서 그대로 옆줄로 이렇게 이렇게 그냥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옆줄로 잘 보이시나요? 네, 미끄러져서 이렇게 탁 이동할게요. C에서 제가 한번 해보면 미끄러져서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천천히 C 셋째 마디 넷째 마디 시작. C 그다음에 솔 미끄러져서 레. 그렇죠. 다시 두번더 시작. 그대로 미끄러져서. 그렇죠. 1번은 계속 누르고 계시고 마지막 한 번만 더 시작. 그대로 1번 누르고 미끄러져서 옆줄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는 7마디에서 10마디까지 해볼게요. 7마디에서 10마디까지 할 건데 먼저 7마디에 라한 다음에 솔할때한 번에 1, 2, 3, 4번 다 같이 1, 2, 3, 4번 다 같이 이렇게 누르셔서 이렇게 해볼게요. 라, 솔, 시작. 한 번에 셋, 넷, 하나, 둘. 여기까지만 다시 두번더 해볼게요. 시작. 한 번에 하나, 둘, 셋, 그렇죠? 한 번만 더. 시작. 10마디, 11마디 해볼게요. 10마디부터 해서 11마디 연결할 건데 여기 활이 바로 바꿔서 요거
조금 바꾸는 거 연습을 조금 해볼게요. 네. 레파라를 레파 하나 돌아올 때 빨리 탁 돌아와서 바꿀게요. 준비 시작. 여기까지만 다시 두번더 시작. 바꾸고 그렇죠. 한 번만 더 시작.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